월급이 붙었대요. 붙었다고? 그러고 우리한테 연락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걔. 우리만 놓고 갔다고? 언니 어떡해요, 이제 우리 어떡해요. 뭘 어떡해? 걔 인도네시아 간 거지? 모르겠어요. 안 되겠어. 한 소리 위치 추적해. 우리 만두라우스 우리만 남게 된 거예요. 어떡해요, 아유, 언니? 진짜 아니야. 다음 주에 뭐... 아니야, 잠깐만. 너 그나저나 뭐 또 좋은 거 혼자 바르지 또. 아니, 한 소리도 떠났는데 몸이라도 점점 갖고 와야지. 언니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야? 이게 바디로션? 스칼렛 바디로션이라고 바로 이게 바르면은 향기가 장난 아니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합격해야지. 나도 이거 향수 안 뿌려도 되겠다. 이거 이렇게 몸에 딱 바르면은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합격! 딱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나 아는데? 아니, 한솔이 이런 누추한 곳에 한솔이 연락되면 오지 말라 그래. 알겠습니다. 영원히 안녕.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네. 어.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더 열심히 발라야겠다. 어머, 어머, 바르자. 어, 저도 발라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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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또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맞다. 네. 저희가 찾던. 아, 그렇습니까? 그 모습인데 사실 우리 그 만두라우스에 들어오면 무조건 말을 놓는 게 아, 원칙이라. 말 친구니까. 어, 나도 될까? 아, 친구, 친구. 어, 그래. 아, 친구, 친구. 아, 그럼 자기 소개부터 좀 한번 들어볼까? 안녕. 나는 27살 비아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비아이. 나는 KR. 난 YR. YR, KR, BR. BR. 우리에 대해서 좀 소문을 들었나? 어떤 소문이 있지?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바로 받아치는 거. 합격! 아, 좋았어. 네, 되게 한 소리만 보다가 비아이처럼 되게 뭔가 샤방샤방한 친구가 오니까 눈을 못 뜨겠어. 우리 비아이처럼 샤방샤방한 스칼렛 바디로션 졸리를 한 번 더 짜줄게. 아, 너무 좋다. 어, 한번 발라봐. 아, 어때? 향이 너무 좋네. 어, 여기에 나미아신마에드랑 글루타치온도 있고 그리고 비타민 E까지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다 딱 박은 거야. 비타민 E? 응. 그럼 아, 나는 이제부터 비타민 E는 먹지 않겠어. 바르겠어. 올인원. 이거 더 바르면 좋겠네. 어, 스칼렛. 아유. 나도 좀 아, 발라줄게. 좋아, 좋아. 손이, 손이 아니, 엄청 촉촉해지겠어. 이게 피부에 싹 스며들어.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끈적이지 않고. 그치. 어, 질감이. 와, 이게 끈적이지 않는 게 좀 중요하거든. 왜냐면 이거 보통 이렇게 만지고 핸드폰 만질 때. 맞아. 이게 핸드폰이 또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 어. 누구랑 악수할 때도. 아, 이게 맞아. 너무 끈적끈적하면 좀. 어, 이거 봐. 그치. 바로 스며들지. 그래서 BI도 이번에 우리 만두라우스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영원히. 스르륵. 어, 스르륵. 제가 제일 무서우네요. 절대 놓지 않는 아, 오케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염두하고 돼. 염두하고 있을게. 아, 염두하고 있어. 우리 뭐 피를 나는 사이다, 뭐 그런 거 알지? 바디로션 나눠바른 사이면 뭐 이미 뭐 가족이다. 어, 가족이지. 피랑 다를 게 없지. 마음에 들어. 바디로션이 피랑 다를 게 없지. 어. 어, 피를 나눈 거야. 어, 리액션이. 자, 하지만 어, 네. 우리 또 만두라우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조건 받아주는 곳은 아니야. 그치, 아무나 받아줄 순 없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 피를 나눈 사이인데. 피를 나눴어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 그게 뭐지? 인터뷰야. 인터뷰. 대단해. 나는 이게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미 글로벌 스피인의 아시아 가수로 첫 번째 참여했던 거 사실이야? 오 마이 갓. 사실이지, 사실이지. 어떻게 참여해?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여러 번 콜라보를 조금 했지? 하면서 어, 그렇게 좀 인연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게 봐줘서 그 소식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아, 어땠어? 너무 좋았지. 너무 약간 그 짜릿함? 그 야. 순간의 짜릿함.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거잖아. 그럼. 야, 그러면 막 인터뷰도 막 영어로 준비하고 그랬겠네. 아, 했지. 오! English! How do you feel? Yeah, how do you do? So fine, thank you. Oh, and you, and you. And you. Amazing. Amazing.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국 대형 에이전시 왓썸맨. 왓썸맨. 왓썸맨이라고? 죄송합니다. 왓썸맨은 대통령시고. 왓썸 이거 아니구나. 워셔맨 하고 계약을 맺은 어. 거구나. 축하해 진짜. 아, 진짜. 글로벌로 가는구나. 멋지다. 뻗어 나가야지.
그러면은 같은 에이전시 동료들이 누구누구야? 빌리 아일리시라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어. Bad. I'm a bad guy. 이야. 빌리 아일리시랑 같은 회사래. 우리 영원히 같이 있자, 비아이랑 만두라우스에서.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이제 가을에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팬들 만났잖아요. 이때 그 인도네시아 팝스타. 지난번에 노래도 따라 불렀다. 언니 이미 들었어, 노래. 아프간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어땠어, 함께 하게 됐는데? 일단은 너무 고맙고 영광이었고, 원래 되게 그분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어. 오. 같이 이제 새로운 그 곡에 이렇게 같이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까지 같이 도와주셨지. 아, 근데 인스타그램 라이브도 같이 하더라고요. 봤어. 그러니까. 멋지더라. 영어로 막. 뭔가 요청드리면 항상 흔쾌히 이렇게 해주셨어. 거의 막 베프 이거 막. 거기도 그러면 이제 곧 바디로션을 나눈 사이. 아, 그렇지, 그렇지. 정도는 나눠줘야. 나눠줘야지. 그럼. 그런 거지. 좋다. 아프간 보고 싶다. 이제 만두라우스로 초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만두라우스에 이제 아프간도 나올 때 됐지. 지금이 딱인 것 같아, 시기가. 랑성하자 subscribe dan nyalain lonceng. Jangan lupa komen dan juga share ke teman kamu. Jadi langsung mantu Irina. 그러면 앞으로 작업해 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다양할 텐데. 일단 국내는 옛날부터 내가 그냥 바램인데 이문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휘파람 휘파람. 빗속에서 난 빗속에서 제일 좋아하거든. 어떤 노래? 이문세 선생님의 그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노래 되게 좋아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좋지. 한 말씀. 자, 이문세님께 선배님께.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비아입니다. 너무나도 팬이고 목소리랑 음악을 정말 사랑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냥 한번 지켜봐만 주세요. 국외에는? 국외에는 너무 많지. 너무 많은데 이제 미국계 이제 포스트 말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포스트 말론!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냥 한번 뭐. 오케이, 포스트 말론. 투글리시로 하나요? 투글리시. 헤이 포스트 말론. Let's work together. See you later. 여기는 왜 여기는 27 years old 중에 이문세 씨한테는 27살. 여기는 약간 힙한 느낌. 다 친구 느낌. 좋아. BI가 되게 좋아하시는 선배님도 그 이문세 선배님. 이문세 선배님이신 거 보니까 되게 뭔가 예전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레트로? 레트로 많이 좋아해. 많이 찾아 들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의 교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 인하여 힙합을 접했고. 부모님을 통해서 힙합을 전했다고? 힙합을 접했고, 그리고 그 연습을 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약간 옛날 노래들을 찾아 듣게 됐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통한다니까.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부모님한테 힙합을 전해받을 수 있지? 자, 해외 공연을 사실 많이 다녔었잖아요. 많이 다녔었지. 워낙 많이 다닌 만큼 인도네시아 공연도 당연히 했고 또 반응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 가장 인도네시아 하면 떠오르는 추억? 인도네시아 하면은 폐막식 공연을 했어. 아시안게임 폐막식. 아시안게임이 2018년도 했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감명 깊은 공연이었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 야, 그치. 굉장히 상징적이잖아. 상징적이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항상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 와, 완전 난리 나지 마요. 거기 있었지. 폐막식에 있었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곳에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내가. 너무 좋지. 또 비아이가 거기서 또 멋진 공연. 멋지다. 거기서 뭐 도시락으로 먹은 거 없었어? 인도네시아 음식? 도시락? 진짜 맛있었네. 막 나시고랭, 미고랭 이런 거. 나시고랭, 미고랭. 많이 먹었었어. 고랭이들은 정말 인도네시아가 최고지. 그치. 고랭이들. 우리 고랭이들. 또 인도네시아 음식이 어서 봤는데 그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맞아. 거기 선정. 1위 른당이라는 음식이지. 른당? 른당. 른당이 뭐야? 소고기 스튜인데 소고기 국인데 그게 되게 유명해. 그리고 나시고랭도 거의 5위인가? 5위 안에 들고 탑 5위. 먹어보고 싶더라고. 그 른당이라는 거. 예스. 갑자기 배가 확 고파졌는데? 우리 가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빈손으로 왔니? 갑자기? 빈손으로 오고 갑자기? 난 심지어 빈속으로 왔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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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뿐만 아니라 빈속으로 왔어. 비아이가 왔어. 언니를 좋아한다. 아, 너무 좋은데. 어, 유라 또 궁금한 거 없어? 어, 나는 보통 작업할 때 이제 비아이는 작곡도 하잖아. 어떻게 시간을 보내? 좀 뭔가 작곡을 하려면은 많은 영감을 얻어야 되잖아. 아니 소문에 의하면 비아이 완전 집돌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 진짜? 공식 스케줄 외에는 거의 집에 있다며. 집에서 뭐해? 완전 집돌이고 집에서 별거 안 해. 그냥 영화 보고 만화책 보고 시집 좀 읽고. 되게 많이 하는데? 집안에서 그치. 영화는 장르 어떤 장르? 아 장르 가리지 않아. 아, 재밌는 거 무조건. 어, 그 나는 약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달에서 한 두 달 동안은 거의 집에서 영화만 보는 그런 어? 시간을 가져. 근데 그러니까 곡을 그렇게 잘 쓰지. 아 그렇겠다. 그런 시간 푹 빠지. 그리고 그러면은 곡은 정해놓고 뭐 내가 한 달에 하나씩 쓰겠다, 일주일에 아. 하나씩 쓰겠다 뭐 이렇게 좀 정해놓는 편이야 아니면? 그냥 일단은 그래도 매일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야. 아. 오, 루틴이 거의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인 거지. 되게 건강해. 어. 아, 근데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진 않아. 대단하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다 이제 전곡 작곡을 한 거잖아. 그렇지, 네, 앨범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스피, 그래미 글로벌 스피 참여하게 되고 에이, 그러는 거지. 멋있다 진짜. 그러면 그 앨범 중에서 우리 만뚤 하우스 이제 친구들한테 좀 특별히 피크 해주고 싶은 노래. 친구해요라는 노래가 있어. 친구해요. 어, 약간 귀여운 그런 친구하자는. 아, SNS에서 되게 좋아하겠는데 회사. 어, 뭐 얼굴 북이라든지 어. 이런 데서 얼마나 좋아할 곡이야. 그렇지, 그렇지. 얼굴 북에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거 우리 진짜 지금 인도네시아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친구해요라는 아. 마음으로 한 소절 좀. 어. 우리 친구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로 시작해요. 요 정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래. 어, 너무 좋다. 되게 뭔가 바로 인도네시아로 해도 좋을 것 같아. 해줘 해줘. 유키타 베르트만 유키타 베르트만 스기토 사지 베르트만. 그 맞아? 진짜 그 인도네시아 어였어 방금. 아 진짜? 오. 아니 그래도 리듬을 좀 가져와. 야 같은 걸 라라라라라라 이게 돼야지. 다시 한번 유키타 베르트만 아유키타 베르트만 스기토 하자 베르트만. 훌륭해. 아프, 어, 예. 야 아프간이 놀라서 오겠어 어, 지금. 글로벌 프로듀서한테 인정받았어. 예스. 어, 어. 훌륭해. 야 우리 친구예요. 언니 비아이 입지 신청서 보니까 딱 우리랑 너무 맞다. 너무 맞아. 어. 일단 나는 좋은 게 비아이가 정말 음악밖에 모르네. 그리고 흥이 있네 기본적으로. 되게 얼굴은 막 보통 그런 뭐라 그러지? 만화에 나오는 왕자님 같은 게 시크한데 어떤 만화인지도 얘기해. 어떤 만화인지도 얘기해. 어, 그런 거 있잖아. 보통 어, 로맨스 만화 보면은 그 주인공 옆에 항상 그 시크한 오빠가 한 명 있어. 아~ 알지 알지 알지. 근데 말 별로 안 해. 어~ 뭔가 챙겨주고. 주인공한테만 잘해주는. 어, 로션 좀 발라. 어. 아 이런 느낌이요. 어, 어. 어 그런 느낌이었어. 오다 좋았어. 인기나는 스칼렛 바디 로션 졸리. 아, 딱 올인원 네. 같은, 비아이 같은 친구야. 그래, 사실 비아이는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그 깊이가 더 깊은 고수의 느낌을 어. 좀 실력자의 느낌을 가진 그게 뭐랄까, 삼박자를 다 갖춘? 딱 그런, 우리랑 맞네. 만뚤 하우스답다. 그치, 우리도 사실 아직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치? 갖출 건 다 갖췄거든. 그치, 우리도 나름 깊이가 있어. 안 보여줄 뿐이지. 아, 느껴져. 어. 뭐가 느껴지는지 얘기 좀 해. 깊이? 잘 말해야 돼. 어떤... 무슨 깊이? 어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 난 마음에 들었어. 어 나도 좋아. 되게 솔직하고 마음에 들었어. 유라야 어때? 난 당연히 만뚤입니다. 지금. 만뚤이야? 그러면 우리만의 시그니처 인사로 비아이를 좀 환영해 볼까? 좋아. 만뚤입니까? 만뚤입니다.